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2탄으로 찍는 영상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 영상은 조립을 해볼 영상이에요. 솔직히 조금 떨립니다. 전부 다 새것인 것도 있고 뭔지 모르 긴장감 같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이게 뭐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서론 없이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사람마다 조립하는 순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드에다가 CPU, 램을 먼저 설치를 해볼 겁니다. 저는 그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자, 일단 박스는 아래다 내려놓고 이 CPU는 바로 꽂아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젠 1, 그러니까 1000번째 CPU를 한번 꽂아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건 짠! 이 1000번째 CPU예요. 이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CPU이기 때문에 제가 서머그리스를 아직 안 닦았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닦아주도록 할게요. 이 핀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1세대 1200을 꽂아줬고요. 그리고 이 CPU에서는 기쿨만 뺄 거예요. 기쿨. 기본 쿨러 말이죠. 아마 서머리 발라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럼 연결은, 연결 편하게 걸어주고. CPU 펜에 꽂아줬어요. 램은 일단 16기가만 꽂겠습니다.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많이 꽂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램 두 개를 바로 꽂아주겠습니다. 램을 꽂아줄 때는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꽂아줘야 돼요. 오케이. 램도 하나가 이렇게 끝났고요. 자, 이제 한번 케이스에 넣어볼까요? 강화유리, 강화유리. 그래서 강화유리를 일단은 제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빼줘야겠죠? 이렇게. 뭐 선 정리하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위치는 잘 잡았어요. 뒤에도 잘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사가 엄청 많을 거예요. 끝! 자, 다음은 SSD. SSD는 여기에 설치해주면 돼요. 이쪽에. 세워야겠네. 네 개. 자, 이렇게 SSD도 장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자, 그래픽 카드를 넣어줄게요. 자, 그래픽 카드. 위치를 잘 본 다음에 여기 홀을 두 개를 빼줘야 돼요. 하나 빼주고. 치과 의사분들이 이를 뽑을 때 이런 느낌일까요? 자,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넣어줍시다. 오케이. 나사로 고정해주면 됩니다. 이거 뭔데, 이거는 안 들어가냐? 이렇게 그래픽 카드까지 장착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파워를 장착을 시켜줄게요. 선도 다 빼놓고 파워를 꺼내면. 자, 파워 같은 경우는 파워를 먼저 설치해주기 전에 이 선을 먼저 꽂고 그 다음에 파워를 꽂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단 선에 묶음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이제 제가 필요한 만큼만 이제 쓰면 됩니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 지금 파워를 연결해 주기 전에 일단은 메인보드에 선을 다 연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잘 돌아가는지 그것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죠.
와, 이거 모듈 진짜 편하다. 우와, 씨. 그냥 꼽기만 하면 되네. 자, 이렇게 파워에까지도 물려준 상태입니다. 이제 모니터하고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서 이제 전원을 연결시켜보고, 정상적으로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파워 케이블을 연결해봤는데요. 전원을 넣어주면. 오, 지금 메인보드는 지금 들어와요, 불이. 그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예! 우와, 엄청 이쁘네. 일단은 켜졌네요. 아, 여기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분명히 선을 다 연결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뭐 하이, 그 다음에 로우 이래서 가운데 있으면 꺼지는 거고, 이거 어떤 분이 팁으로 알려줬는데 요거 내가 또 까먹고 있었네 금세. 아무튼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선 정리는 조금 나중에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바이오스하고 드라이버, 그리고서 뭐 그 전에 윈도우 설치를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보여드릴 거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둘째 날 저녁이네요. 자, 이렇게 지금 바이오스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서 지금 램 오버를 조금 해보고, 그리고 CPU 오버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중간에 블루 스크린 뜨면 되게 뭐 골치 아파지긴 하는데 조금씩 맞춰봐야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26,800이 나왔는데요. 제 생각보다 조금 못 미치긴 했는데, 뭐 그래도 일단 충분히 높은 점수긴 하죠. 일단은 그래픽 드라이버를 한 번 더 만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CPU 쪽을 한번 만져야 되는 건지, 아무튼지 간에 이제 배그하고 오버워치를 해볼 차례인데요. 배그부터 해볼까요? 자, 시작됐습니다. 지금 녹화 들어갔고요. 일단은 풀업이죠. 화면 스케일 100에 무제한 FHD 모드 높은 울트라입니다. 일단 메인은 150 뭐 이렇게 나오긴 하네요. 오, 풀업인데 지금 140, 160, 사람이 많은데 가도 100프레임, 120프레임. 이야, 이야. 야, 이러면 진짜 할만 나지. 풀업인데 지금. 와, 장난 아니네. 지금 라이젠이라 약간 프레임이 덜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아마 인텔 쪽 뭐 i7이나 i9을 갔다면은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프레임이? 하늘에서는 지금 뭐 200프레임이 훌쩍 넘었죠. 우와, 다르구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몇 프레임 나올까요? 이 정도면 뭐 엄청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야, 배그가 저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뭐 마냥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 그냥 진짜 잘 되네요. 진짜 잘 돼요. 야, 이게 풀업의 위험이구나. 그냥 부드럽습니다. 그냥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온도 같은 경우도 뭐 괜찮고요. 나쁘지 않아요, 온도도. 자, 그러면 배그는 여기까지 알아보는 걸로 할게요.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는 오버워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옵션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그래픽 품질은 최상으로 준 상태예요. 자,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온도는 되게 안정적이네요. 온도는 안정적이고, 그만 하자마자 올라가죠 지금. 지금 로비에서는 121프레임, 뭐 122프레임 뭐 이 정도 나와요. 이 게임에서는 한 160, 150, 140, 한 140에서 16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프레임을 못 봤네. 뭐 일단 프레임은 잘 나오죠? 아이씨.
아 지금 프리를 봐야 되는데 지금 게임을 계속 하고 있네. 일단은 쭉 보니까 대충 140프레임 이상은 다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죠? 한타 때는 132 이렇게 나왔나? 아하 참. 자 이렇게 총 3일에 걸쳐서 블랙프라이데이 때 공수한 부품들을 가지고 저만의 데스크탑을 만들어봤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저도 그래요. 뭐 여러가지로 타협한 게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 가능할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걸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 뭐 계시겠죠? 예 계실 겁니다. 뭐 하지만 제가 쓴 용도로는 굉장히 과분하고 충분합니다. 앞으로 이 컴퓨터를 가지고 좀 여러가지를 해볼 생각이에요. 이미 여러가지 컨텐츠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영상이 올라오면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이 정도면은 뭐 저는 만족합니다.